고려의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강조의 쿠데타. 제가 전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거란이 이 강조의 변, 이 강조의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왕을 바꿨냐는 것이죠. 이걸 빌미로 거란이 1010년 다시 쳐들어 오는 겁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2차 고려 거란 전쟁은요, 놀랍게도 거란 황제가 직접 군대를 몰고 옵니다. 군대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올 때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완벽한 승리의 퍼포먼스가 확보되었을 때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온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 순방 가잖아요. 순방 가서 뭐 엄청난 그 업적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이거 사실 외교적으로 다 맞춘 상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함부로 나가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직접 올 때는 뭔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온 거예요. 그건 뒤집어 말해서 고려를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요, 고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뭐 작은 나라일런지 모르겠지만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2차 고려 거란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 왕제가 직접 이끄는 40만 대군은요,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새 흥화진을 공격합니다. 자, 이때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군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요? 30만? 3만? 3천명. 40만 대 3천. 야, 이거 뭐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자,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1회전 흥화진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거란이 패배합니다. 예상을 깨고 고려가 이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을 지키는 자들 수성, 성을 공격하는 자들 공성. 사실 이 성을 지키는 자들과 성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주도권은요, 성을 지키는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란이 인원은 많은데 공성전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봅니다. 이게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고려를. 그리고 고려 역시요, 쇠뇌와 같은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 흥화진을 똘똘 뭉치게 만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 요즘 이분 완전 뜨고 있죠. 조선의 이순신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있는 그 인물은 바로 양규입니다. 양규는요, 이 흥화진 군민들과 40만 대군이 맞서 7일간 버티면서 결국 거란군이 물러나도록 만들었죠. 와, 거란 왕제 성종 어디겠습니까? 당황한 거예요. 야, 뭐야 이거? 넘어오자마자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당황했겠죠. 근데 여기서 거란이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네요. 뭘까요? 다시 군인들을 재정비해서 양계 흥화진을 때려야 되는데 안 해. 그냥 냅두고 패스. 아래로 내려가. 그 아래쪽에 있는 어디로 가면 통주로 내려갑니다. 통주는 오늘날 평안북도 선천 지역이 될 텐데요. 바로 이 통주에 고려 주력군, 강조가 이끄는 고려 주력군 30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거란과 고려의 주력 부대가 드디어 이 통주에서 맞붙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예상대로 고려가 졌네요. 아, 이거 예상대로 이겼어야 되는데 고려가 졌네요. 흥화진과 달리 통주에서는요, 고려군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 거란과 정면을 붙은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됐는데 결국 고려 총사령관 강조가 붙잡히고요, 거란 왕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통주에서 승리를 거둔 거란군은요, 거침없이 남하합니다. 어디까지 갔냐? 서경, 지금의 평양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서경이 뚫리면요, 평양이 뚫리면요, 고려 수도 개경은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자, 이 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려 조정 어땠을까요? 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항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항복할 것을 왕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때 항복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항복은 안 됩니다. 이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은요, 항복은 절대 안 된다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남쪽으로 몽진, 그러니까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거란도요, 말을 탄 기병을 이끌고 지금 꽁꽁 언 압록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압록강이 녹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강감찬이 판단한 거예요. 버티면, 조금만 버티면 급한 건 거란 쪽이라고 판단을 강감찬은 했던 겁니다. 자, 결국 강감찬의 이 권유대로 현종은 개경을 떠나기로 합니다. 개경을 떠나 피난 간 곳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라남도 나주였습니다. 이거 진짜 멀리 왔죠? 개경에서부터 나주까지, 그죠? 근데 이 거란이 당황하는 거예요. 개경을 함락했거든요. 함락해 현종 잡으려니 현종이 없어진 거야.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여러분들 흥화진에서 거란군 어찌 되었다? 양규와 군민들이 똘똘 뭉쳐 거란을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와, 그 양규 부대가 흥화진을 나와서 1700여 명이 거란이 주둔하고 있었던 곽주성을 때린 거예요. 당시 이 곽주에 거란군 6천여 명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친다? 1700명이 성을 지키고 있는 6천명을 친다? 성을 치려면요, 성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다섯 배는 되어야 이게 지금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전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고려는 적어도 6530 한 3만 명은 좀 있어야지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몇 명이라 그랬죠? 1700명. 오히려 적은 수로 지금 거란군을 때린 거예요. 결과 어떤지 아세요? 양규가 이깁니다. 와, 이분 누구야? 저 후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고립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쭉 밀고 내려왔는데 이쪽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봐요. 그럼 이건 갇혀버린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거란은 이래저래 당황하면서 초조해졌을 겁니다. 왕은 도망갔지. 어? 지금 이 뒤 후방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했겠죠. 양규 장군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규 장군은요, 계속 압박합니다. 무로대에서 거란군 폐퇴, 다음날 성령에서 거란군 또 박살. 개경을 점령했지만 고려왕 현종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기로 한 거란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끌려가고 있는 고려인들을 양규는 계속 구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려사에서는요, 바로 이런 양규 장군의 활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두 7번 싸워 죽인 적군이 매우 많았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명을 되찾았으며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자, 이 안전하게 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서 게릴라전을 피면서 계속 거란을 괴롭히고 있는 이 양규의 고려군. 결국 거란의 황제 성종이 이끄는 친위군과 양규 부대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란군은요, 이때 압도적 병력으로 양규 부대를 포위해버리죠. 양규 부대는 이에 맞서 전원이 전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고려사에서는 양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란이 침략했을 때 마치 고슴도치 털과 같이 화살을 맞아 전쟁 중 전사하였다. 아,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거란 황제 성종은 이런 고려군의 저항에 강동 육주도 돌려받지 못하고 현종의 직접적 항복도 받지 못한 채 압록강을 건너 퇴각합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